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살이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끝이 없고 실패나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 신성한 생명, 다스리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고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7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한글 킴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익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며 이는 파괴, 버림, 실패, 망가짐 등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영원히 계속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과 영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은 시간이나 나이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끝이 없고 실패나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일컫는 이유입니다. 시편 90편 2절은 말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은 시작이 있는 생명입니다. 곧 이 생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은 시작이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지만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십니다. 천사들이 영원하게 된 것은 영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영생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생명에서 영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영원으로 들어오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영원 속에서 당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망가질 수 없고 파괴되지 않고 썩지 않는 끝없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의 내용은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과 영생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에 한계가 없다는 생명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시작이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시작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시작이 있는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내용이시며 모든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고 썩어짐이 있고 파괴됨이 있고 끝이 있고 실패와 죽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고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파괴됨이 없고 실패나 죽음이 없고 초월적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삶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르셨던 생명의 질, 생명의 내용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담대하며 예수님처럼 귀신을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환경과 상황과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으며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실패와 질병과 연약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자유롭고 썩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며 실패와 타락과 질병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자유롭고 썩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며 실패와 타락과 질병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